스캔이 됐습니다. 네. 브라우저 열리죠? 네. 자, 이게 12번이잖아요. 네. 사용 가능으로 나타나 있고 네. 충전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신용카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1,000원도 할 수 있고 2,000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다음 지도이고요. 네. 다음 지도 안에다가 저희가 주소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네. 여기로 이제 뜨는 거예요. 저희가 GPS로 잡은 건 아니고요. 네. 그중에 이제 여러 충전기가 있고 네. 그중에 하나를 충전할 수 있는데 저쪽에 2번 충전기가 저쪽에 있고 네. 지금 12번은 여기 있지 않고 주소를 나주로 넣어놨어요. 나주고요. 네. 그러면 12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충전하기. 아 이거는 비회원 모드라서 이제 휴대폰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그 충전을 하고 네. 만 원이 기본으로 결제가 되고요. 네. KT를 누르고 네, 제 휴대폰 번호 회원이었어요. 비회원 결제를 한 거예요. 네. 비회원 결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환경공단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제 끝났고요. 네. 케이블 연결합니다. 네. 그럼 차량이 충전 명령을 떨어뜨립니다. 충전 시작이 됐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죠 이제. 네, 이제 중단하려면 케이블만 분리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UDP 통신망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놨고요. 네. 그 시나리오가 이제 급속에도 똑같다고 저희는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BC형 충전기인데 네. BC형 공용 충전기는 덩치가 크다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정말 작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서 B형을 할 거냐 C형을 할 거냐 물어보게 원래 돼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 꽂으면은 C형으로 그냥 되는 거고요. 네. 요거 꽂으면 B형으로 그냥 동작이 되도록 자동으로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